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 타범 간사이 지방, 여기 간사이 지방에 효고현 했고요. 그다음에 오사카 부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와카야마현이라는 곳을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한번 보실까요? 일단 와카야마현의 지리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와카야마현은요, 이렇게 서쪽하고 이 북쪽으로 이렇게 태평양 이렇게 둘러싸여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일본 간사이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청 소재지는 역시 같은 이름을 지닌 와카야마시. 예, 와카야마시. 그래서 과거에는 기슈 또는 기이라고 기이노쿠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전국시대, 일본의 센코쿠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자기 무사들끼리 치고받고했던 시대가 있죠. 그때 유명한 용병 집단인 사이카슈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용병 집단이 있다는 거는 막 얼마나 이또 치안도 안 좋고 네?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는 걸알수 있죠. 그다음에 에도 시대에는 고산케 중에서 기슈 도쿠가와 가문의 영지였다라고 합니다. 도쿠가와 가문의 영지다. 그래서 와카야마가 정식 명칭이 된 것은 1869년 이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명의 유래는 현 북부에 있는 와카우라의 와카라고 하는 곳, 옛 산성인 오카야마성의 야마를 따서 이렇게 합쳐서 지었나 봅니다. 와카우라의 와카와 오카야마의 야마를 떠서 했다. 그다음에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한자를 헷갈리는 지명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와카야마 그러면은 일본에서 그 젊다라고 하는 그 약자가 와카이기 때문에 와카야마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평화롭다 할때 화하고 노래 가짜 써 이렇게 써야 된다. 그다음에 거의 모든 지역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해안 지방이 이렇게 있지만 그 내륙 쪽으로는 그쪽 안쪽으로는 다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인구가 간사이에서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산지 지방 곳곳에 산지한 사찰이나 신사 그리고 참배길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또 이런 데 일본에 또 옛날에 그 하이구라고 그래서 짧은 시를 짓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 시인들 이런 시인들이 아마 많이 이런 데를 여행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학적 영감도 없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 기산지의 참배길이라는 이름으로 200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고 하니까 산길 좋아하시고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고야산이라든지 구마노 산장 이런 게 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 유일하게 다른 현이 있어야 할 구역 안에 들어간 월경지촌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쪽에 속해야 되는데 와카야마에서 현의 영지에 있는데 저쪽 현에 속한 그러한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에, 그래서 인지도가 다소 와카야마는 떨어지지만 여기 참빗길 이런 거 이런 것으로 알려진 곳이고요. 특히 일본 사람들한테 자국민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런 또그 나라의 주민들만이 아는 또 그런 명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거 꼭 가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카야마 전철에 이 기시역 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고양이를 역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조금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와카야마 남동쪽 끝에 있는 다이지라면서 돌고래 포경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데서 돌고래를 매그 수백 마리씩 잡는데 막 작살 던져가지고 해서 피가 낭자하고 막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빨리 폐지되는 게 좋다. 이건 일본의 이미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와카야마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서쪽과 남쪽의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사실은 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참배길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번 관광 정보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벌써 와카야마현 이렇게 그 홍보하는 걸 보면 진짜 이 절경이죠. 그 심심 유곡, 심심 산골에 이런 아름다운 건축
전통 건축물과 함께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이 참 진짜 일본스러운 그런 전경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유서 깊은 사찰이 모여 있는 고야산, 그다음 구마노 고도 순례길이다. 그다음에 그림 같은 해안선, 해안선이 있다. 그래서 자연과 영적인 측면에 아주 조화가 좋다. 그래서 와카야마는 일본의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찾는 순례자들이 많았고 또 해외 여행 마니아들도 많다. 아무래도 와카야마현이 그래도 남쪽이니까, 그죠? 그 간사이 중에서 남쪽이니까 좀 따뜻한 그런 좀 해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구마노 고도 순례길, 그다음에 산 위에 사찰이 모인 고야산,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해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 고성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도 그렇게 불편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사카와 나고야에서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면 관광, 오래된 사찰에 모여 있는 고야산, 그다음에 산 위에 우뚝 솟은 와카야마 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해변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양의 바위들, 그다음에 유서 깊은 구마노 고도 순례길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한번 고야산이 굉장히 영적인 곳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를 둘러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고야산 여기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엄청난 이 굵기의 나무들 보십시오. 야, 진짜. 벌써 이 나무가 이곳이 얼마나 유서 깊은 곳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울창한 삼림 안으로 이런 참빗길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곳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불교 중심지인데 밀교를 모시는 세계 문화유산의 25m 높이 다이몬문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밀교를 모신다는 거는 라마교, 예, 좀 정통 불교랑 좀 다른 색다른 그런 불교를 신봉하는 곳이다. 그래서 100여 개의 사원이 흩어져 있는 한 1200년 정도 역사가 됐다니까 우리나라도 뭐 천년 고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절 좋아하시고 호젓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보면 여기 뭐 사찰 음식 맛보고 뭐 이렇게 템플 스테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데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게 나와 있는데 고야산, 그래서 구마노 고도 순례길의 마지막 지점이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트레킹하기 좋은 곳이다. 그다음에 뭐 신곤 불교라고 하는 곳의 중심지고 템플 스테이 같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소박한 그런 다다미방에서 이렇게 잡념을 씻어내는 그런 것에 좋을 것 같아요. 명상도 좀 하고요. 그래서 쇼진 요리라고 하는 사천 음식이겠죠. 그래서 채소와 야생 식물만으로 조리한 요리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고야산 투어 체험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여러분 진짜 이거 보십시오. 이 나무 보면 이 나무 하나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와 이렇게는 이 사람이 요만한데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지금 이 둘레가 엄청나죠? 이런 거 보면 이것만으로도 관광할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한번 와카야마현의 특산물 같은 거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일단 두부가 유명하네요. 고야 도후라고 하는 두부 음식은 일본의 사찰 음식이다. 그래서 두부를 얼려서 물기를 빼고 말린 다음에 끓는 육수에 넣어서 익혀서 당근 한 조각이나 다른 채소 한 조각을 장식으로 곁들여서 먹는다. 굉장히 심심한 요리네요.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물론 두부도 바다의, 아니 저기 뭐지, 밭에서 사는 소고기라고 하긴 하지만, 예, 좀 심심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수행을 하러 간다 하면은 이런 거 먹어볼 만하겠죠. 예. 그다음에 와카야마의 우메보시라고 해서 매실절임. 여러분 우메보시 옛날에는 한 10년, 20,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메보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요즘은 우메보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매실을 절여서 일본식으로 이렇게 뭐 절여서 좀 쉬고 이런 해서 그렇게 돼 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되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밥과 같이 먹는데 이거는 이제 우메보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아하신다면은 아마 이거 진짜 여기에 우메모시는 굉장히 큰 감명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와카야마에 또 참치도 유명하네요. 야, 신기합니다. 예, 참치가 잡히나 봐요. 참다로가 가장 많이 잡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저쪽에 마구로라고 하는데 예, 참치가 많이 잡히는 지역은 저 일본의 오오마라고 해서 저쪽에 홋카이도하고 가까이 있는 그쪽에 동북 지방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와카야마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귤도 유명하고요. 왜냐면 좀 남쪽에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라멘. 그래서 깊은 맛의 돼지고기와 간장 국물, 쇼유라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코츠 쇼유라고 하죠. 하지만 현지 주민처럼 주문하고 싶다면 주카소바를 달라고 하면 된다. 주카소바. 그래서 중화 요리할 때 중화소바. 메밀면 중화소바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동나무 선악장, 오동나무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칠기 이런 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카야마 현도요, 참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곳으로서 굉장히 자주 찾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명소 이런 것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코로나가 다 이제 물러나고 그러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해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